저희 이제 지리적 위치가 강점으로 아마 강남이 30분 이에요. 실시간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주요 반도체 기지를 다 커버, 한 시간 내에 커버할 수 있는 데는 저희는 감히 이제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고 온도가 33도 위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자, 노란색은 최저, 외부 최저 온도 14도 6월 초에 추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최고 온도, 최저 온도 하는데 우리 실내 기온은요. 밤낮으로 한 달 내내 22도예요. 22도. ALC의 물적인 특성이 더울 때 온도를 흡수하고 추울 때 온도를 내뿜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것이 밤과 낮이 온도가 똑같아요. 탈취. 탈취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화재 예방 기능이죠. 화재. 토치 가지고 이거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으면 제가 산을 누린다고. 그건 지금 8개층이 전부 다 1층이 돼버리잖아요. 램프가 있으니까. 그렇게 와야죠. 예. 전부 다 1층이에요. 이 비싼 땅에 우리가 8개층을 내놓는데 층층이 전부 다 1층이에요. 램프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층에서나 아까 그 집들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지금 창고가 5개층, 창고가 5층 중에서 지금 1층하고 우리가 6층 거기에 한 층 반 정도 남아 있고. 저희 회사는 그 좀 고집스럽게 사실은 역편의 시설 그 주장하고 있어요. 편의시설은 건 그 건물 안에 식당도 있고 건물 안에 담배피운데도 있고 건물 안에 사우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 직원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싶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 화장품들을 취급하잖아요. 그러겠죠. 중국으로 수출하잖아요. 여기 뭐 하는 식당 있고 그 창고 내에서 김밥 시켜다 먹고 막 여기서 중국 가는 거 이거 포장해가지고 동남아 나가고 그러거든요. 실수라도 생기면 안 되는데. 실수가 생겨가지고 중국 가서 이거 열어봤더니 바퀴벌레 나왔다고 그거 금방 신문에 실릴 거 아니잖아요. 끈질기게 우리 보고 얘기했어요. 처음 올 때. 식당 밥 먹을 수 있게 해달라. 화두가 요구를 했네요. 음식 주문할 수 있게 해달라. 담배 필 수 있게 해달라. 이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된다. 제 IBM은 저 1991년도에 구한다는데 그 전에 그 일본 IBM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일본 그 창고를 꽤 큰 창고에서 합니다. 갔더니 그 당시에 이미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출고를 하고 입고를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여자 회장님하고 그 밑에 간부가 따님이었는데 그 딸이 벌써 인터넷으로 주문 화물의 주문을 받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야 그때부터 물류의 매력을 그렇죠. 그 미래가 있구나. 물류와 유통이 합치는 거를 합치는 거를 법으로는 돼 있는데 시행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물류정책 기본법이라는 데 보면요. 기본법 제2조 사항 보면은 물류시설이라 함은 보관, 운송하여 그 다음에 뭐 저 유통가공, 가공도 준 제조행위에 대한 것도 그리고 포장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여러가지 도서물의 부착 그 다음에 이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의 제공 그리고 판매까지로 되겠구나. 정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 때에요. 판매 근린생활시설에 임대계약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창고에서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안 해주는 거예요. 물리정책 기본법에 의한 그 물리시설로 해가지고 보관부터 유통가공 뭐 준제조행위 이거 포장 뭐 라벨 붙이는 거 하고 판매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통기능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류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류시설의 유통얘기가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보장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에 우리가 압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인탄센터 ALC 벽돌로 지어진 창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LC는 가장 큰 장점이 불연성입니다. 불에 타지 않고 불이 나도 번지지 않고 그래서 완전한 불연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단열성이 뛰어납니다. 지금 바깥에 34도 오늘 올라가는 아주 더운 날인데요. 24도, 5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단열성 때문에 아주 그 항상 기온이 일정한 그런 그 정원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올겨울에 제일 추울 때 기상 정온도가 1월 14일 날 14.3도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그때도 영상 4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고객들이 이 창고를 쓰게 될 때 겨울에 에어컨 히터 안 틀고 여름에 에어컨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난방비, 냉방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창고입니다.